충북의 주택시장이 전월세 임대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매는 절벽인 대신 임대거래가 폭증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주 노래방 비상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CJB가 단독으로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취객들은 경고 스티커와 피난기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지역제한 입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지역업체인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충북도내 5개 사립유치원이 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에도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나서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주택시장이 전월세 임대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매매 절벽에 따른 풍선 효과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아서 집주인들의 고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의 이 아파트는 최근 매매 시세가 2014년 최고점보다 5천만 원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시세에 생각했고 거래가 되던 시세는 이제는 꿈 같은 얘기죠. 가격은 고사하고 이제 보러 오는 사람마저 없다. 타이밍을 놓친 거죠. 매매가 절벽인 대신 임대 거래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2월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올해 4,200건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급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 결국은 세입자의 돈을 빼주기 위해서 다시 또 전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세 물량이 넘쳐나자 집주인과 세입자의 처지는 역전이 됐습니다. 한때 갭 투자가 성행했을 정도로 전세가 귀하고 비쌌던 시절은 가고 집주인이 세입자 입맛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대인이 의리돼서 부배장판 수리 다 해주고 전세를 놔요. 그런데 그게 또 금방 나가지도 않고 또 시간이 좀 걸리죠. 전세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건 집값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집값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2만 세대에 달하는 점도 주택 경기 회복에 큰 짐이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비상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당시 노래방 CCTV 영상을 CJB가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취객들이 비상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남성 두 명이 승강기를 버리다가 비상문을 열고 바깥 공간으로 나갑니다. 일행들이 따라 나온 뒤로도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갑자기 추락합니다. 지난 22일 청주시 사창동의 한 상가 2층 노래방에서 남성 5명이 떨어져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빵 떨어졌다는 게 5명이 일어나도 못하고 피가 뚝뚝 떨어진 기억도 안 좋고. 사고가 난 곳은 비상문에 추락 위험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문 밖에 좁은 부속실에 피난 완강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속실이 적합하게 설치돼 있었고 그 안에 피난 기구도 적합하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취객들이 경고 스티커와 피난 기구를 인지하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비상구 추락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렇게 문을 열면 경보음이 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신설되는 다중이용업소에만 적용됐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뒤늦게 2017년 말부터 기존 업소도 안전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년간 유예기간을 더 경보 장치 등이 설치된 기존 업소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이 노래방 추락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앞선 추락 사고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2일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3차를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비상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5명이 3m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한 겁니다. 네. 사실 뭐 술 마시고 3차 가냐, 4차 가냐 이런 일들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비상문이 열려서 추락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통 비상문에는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달려있지 않나요?
네,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비상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또 지난 2016년 10월에는 추락 방지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되면서 법이 좀 강화됐었거든요.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시와 함께 문이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해야 하고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로프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고가 난 건물에는 경보음을 울리는 것과 그리고 안전로프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네. 16년도에 강화된 법이 17년도 12월에 들어서야 신설업소뿐만 아니라 기존 업소에도 적용하도록 시행됐습니다. 문제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인 거죠. 다시 말해 올해 12월까지만 앞서 언급한 추락 방지 장치를 갖추면 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업소의 경우 이 유예 기간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보음과 로프만 있었어도 그 위험을 좀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유예 기간이라서 지금 불법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올해 12월에 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제 모든 건물의 안전장치가 모두 설치된다면 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모든 업소에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안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추상적으로 좀 개괄적으로 법에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걸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경보음이 울리면 몇 데시벨 정도 이상이 울린다든가 아니면 쇠사슬이라든가 안전로프를 설치하면 하중을 얼마 정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도 그렇고 애초부터 추락 방지 장치를 갖추도록 했으면 앞선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조금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수 기자였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규모도 작은 충북은 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쪼개 전국입찰이 아닌 지역입찰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게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게 현실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27억 원 규모의 조림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전국에서 응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8천만 원 아래로 지역 제한을 뒀습니다. 응찰 자격을 가르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청주시의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34개 업체가 조림공사를 따냈는데 서류상으로만 지역업체인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만 옮기면 지역 제한이 뚫리는 것입니다. 청주시가 자체 조정하고 있는 외지 업체는 13곳. 주소 이전 인력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뭐 경상북도에서 온 경우도 있었고 한 5년 정도에 한 12번 정도? 그런 많은 경우가. 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의 피해는 해마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사 완료 시점까지 주소를 유지토록 하거나 법인 등록 증상의 주소를 기준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만 딱 체결하고 다른 데 물색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 강원도에서 쭉 두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우리는 한 번밖에 못 보는데 얘들이 입찰을 뭐 업체에 따라 틀리겠지만 몇 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지역 제한 입찰. 애매한 규정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른바 떴다방이 받치는 걸 앞으로도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오재세, 변재일, 정우택 등 청주 지역 국회의원과 전주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 김광수, 정운천 의원은 청주시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만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 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 중추적인 도시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 역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도 내 5개 사립유치원이 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에도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도의회까지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사립유치원을 압박에 나섰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이미 공모사업에서 배제됐고 이번 달부터는 통학차량과 학급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는 것은 물론 교사 지원금도 50% 깎이게 됩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도내 다섯 곳이 처음 학교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이게 안 되고 우리 사립유치원에서도 이게 안 되고 국공립만 필요한 것을 같이 그냥 강제로 쓰라고 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학교로 미가입 사태는 곧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가 세종과 강원,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처음 학교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시 지원책이나 거부할 경우 가해지는 처벌 수위는 교육감이 부칙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잘 적용됐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학교로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 조항을 둘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도의회의 전방위 압박으로 처음 학교로 미가입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지만 경영 악화로 인한 줄폐업 등 사립유치원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지난해 11월 오송역에서 열차 120대가 최장 8시간 동안 지연된 사고 기억하십니까? 경찰이 오늘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오송역 운영자인 코레일과 원인 제공자인 충청북도의 책임 공방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주행 중인 KTX 열차 앞에 긴 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곧이어 열차와 부딪히더니 주위가 번쩍입니다. 단전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충북도가 발주한 조가선 교체공사 관계자 4명을 입건했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조가선이 분리됐고 열차와 접촉하면서 단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관리 감독 없이 작업자가 그 사전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그 규격대로 그 시공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열차 지연 사고를 두고 그동안 오송역 운영자인 코레일과 공사 발주처인 충북도는 책임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코레일은 경찰 조사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 피해액을 확정해 충북도에 청구할 계획. 피해보상 청구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코레일 측 과실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전은 2시간 만에 복구됐는데 코레일의 운영 미숙으로 지연 시간이 최장 6시간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이고 운행 지연은 철도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책임 공방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말이나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청주 오창산업단지 악취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지역 악취 유발업종 50개 사업장을 중점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2030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5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오송 3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충주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체외 진단기 센터 구축, 세포치료제 상용화센터 구축 등입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구 유적 보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테크노폴리스 지구에서 발굴되고 있는 유적의 성격과 앞으로의 보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 신청사 기공식에 이동신 청장과 충청권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대전시 법동에서 열렸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지역 주민과 소통을 위해 쌈지공원 등 일부 공간을 개방하게 됩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에 마련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월 CJB 시청자위원회가 류희찬 시청자위원장과 CJB 이성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보도로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달라며 청주시내 교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성덕 대표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독권 방송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만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철거업체는 오늘 착공계를 제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